네, 이재명의 저격수. 지금은 한동훈도 저격하고 있습니다. 김사랑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사랑 작가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총선 백서가 나왔어요. 네. 아주 그동안 그렇게 못 나오게 막고 뭉갰는데 그럼요.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늦었어. 늦었죠. 진지하게 나왔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요. 뭐 하는 줄인 게 짓거리들이야. 많으니까 못 내놓은 거죠.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걸.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거. 자, 이 정도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는 나옵니까? 자,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우리는 원인 다, 우린 다 이거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다 알고 아니, 다 있잖아요. 아는데, 뭐, 그게 다 이제 와서 아는데도, 무슨. 이건 내려오나요, 이놈이? 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공개가 됐는데, 참패 원인은 한동훈이라고 나오잖아요. 내려오냐고, 이놈이. 어떤 놈이야? 총선 말아먹어도 당대표 나온 놈이에요. 이거. 대단해. 이거 내가 아, 볼 뻔뻔 때는요 싫어. 뻔뻔스러운 것도 뻔뻔스러운 거지만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당연하지.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지금 봐요. 거예요 그, 저기, 서울시 교육감 말아먹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당에서 공천한 게 아니고, 뭐, 그냥 투표도 안 했어. 이 투표한 게 없어요 이 그니까, 관종이 이 투표도 안 했어. 관종이 자기가 찍었으면 얼마나 그거 투표 안 사진 할, 했으면은 사진 찍고 난리 날 놈인데, 그럼요 투표 안 했어. 바르르 하면서 우리 이상규 씨가 투표하셨냐고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가 했으면 바르르 하면서 아유, 올려놨을 뭘 텐데. 올려도 벌써 아이 올렸지. 그럼요. 그리고 기자들이 한동훈 투표하러 가는데 안 따라가겠어? 그럼요. 진치고 있다 따라가지. 자, 이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백서 특위는 당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분 계속 뒷다리 긁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무슨 자다봉창이에요. 한 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이에요. 자, 미완성이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왜? 운동권 심판론에서 2조 심판. 2조 심판이 아니라 2조 배지를 달아주셨죠? 그러니까. 자, 읍소 전략으로 변화해 선거 전략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그랬더니 이놈 이제 또 말을 바꿔요. 백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 이건 무슨 자다봉창이요, 얘는. 난얘 언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은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기사가 나오든 뭐가 저 백서가 나오든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소용없고 국민들이 다 알아서 어느 나라 판단하시는 거. 국민이에요, 얘는? 이거 그러니까 무슨. 한바들 국민이 있다는 거지. 아니, 이거 무슨 뭐, 무슨 북한. 김사랑은 국민이 아니요. 얘는 뭐 무슨 뭐 김사랑은 베트남 국민이야. 얘는 뭐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야? 북한 국민을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말하는 국민은 못 알아듣겠어요? 얘가 말하는 국민은.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니까 벌레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 하잖아. 그 다음 것도요. 자, 우리가 이거 7월 4일날부터, 얼마나 이걸로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7월 4일날부터. 당원은 요구한다, 이러면서. 자, 그때 산동 당시에, 사태 집회. 사퇴, 집회를 했어요. 당시에. 총선 백서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당시 우리가 했어요. 누구누구 갔었느냐. 저녁 TV. 자, 김사랑 작가 TV.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열지대가 이제 우리 김상진 단장 쪽이죠. 이 박강배. 원포럼 등과 함께하니 모두 나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7월 4일부터 우린 이걸 했어요.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자, 선관위의 총선 백서 공개.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그때부터 이미, 자, 여의도 연구원은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게 여의도 연구원이거든. 이거 그러니까요. 국힘당의 싱크탱크니까. 안 그렇죠. 했어.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만 그렇죠. 돈 퍽퍽 쓰고. 그럼요. 그리고 한동훈표 비례공천 10점 만점에 2점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미 이때도 나왔어요. 이 8월 15일 날도 이렇게 망쳐, 진짜 사천망천에 아주 그냥 이런, 이런 공천을 해놓고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문제점이 계속 나왔죠. 이거 좀 확대를 좀 해주세요. 자, 이거. 국민추천제 모집 결과, 자, 후보군이 부족했고, 후보군이, 국민추천제는 또 어느 나라 국민을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본인이 그, 자, 접수된 인사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등, 이거 누구겠어요? 이거 누군지 아시죠? 접수도 안한 사람. 누구야? 그거 김이상 아니에요, 싶어. 아니, 그 접수도 안한 사람이 됐대요. 자, 갖다 꽂아놓은 본인도 출마 의사가 없는 등, 자, 이런 사람이, 그냥 자, 결과적으로 국민추천제는 전략공천과 유사하게 진행됐지만, 급조해가지고서 갖다 꽂아놓은 급조된 거.
급조된 제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제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비례 같은 것들도 이거 돈 왜 받은 거예요? 야, 그 다음 커트요? 자, 이거 정말 웃기, 요거 좀 올려봐 주세요. 네, 네. 공천 취소 논란도 있었죠. 여기 나왔잖아요. 자, 대구 중구 남구 도태호, 네. 부산 수영구 장해찬, 그리고 두 후보는 자,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음에도 공천을 취소했고. 반성문 쓸 거 내용도 아닌데 그럼요. 썼어. 그래도 한동훈이 싫어하니까.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쳐서 지역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 장해찬 왜 내쳤는지 그 마드리드에 계신 심 교수가 썼더만요. 장해찬 내리고 누구 주려고. 그 동아일보 주려고, 동아 주려고.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얘 감옥 가야 돼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자, 이 비례대표, 이거 비례가, 아, 이 비례다, 비례. 비례에서, 자, 이 비례예요, 비례. 아까 거하고는 달라요. 국민 추천이 아니라 이거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이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는 남아있지도 않대요. 이거 이재명이에요. 그러게. 이재명이 보면은요, 이재명 때 자료 없어 다 파기시켜가지고. 그니까. 이제, 우리 그 장영하 변호사 얘기를 하잖아. 자료가 없대요. 다 파기. 뭐 간땡이 무게. 그냥 자료를 그냥 다 삭제를 해버려, 그냥. 아니, 공문서를 파기하는 동네에, 거기가. 이거 아수라라고 하는 게 그냥 아수라.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공문서 파괴를. 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거기다가 총선 백서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벌어졌다. 아, 대통령을 들이받고 있는데 그게 그래, 되냐고요. 말이 앙뚜안했도 내가 볼 때는요, 그거예요. 지가 보니까 안 나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누구 탓을 할 것이냐. 그걸로 돌리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 들이박는 걸로. 아예 김 여사 때문에 졌다. 내 때문이 아니다. 김 여사 때문이다. 김 여사 프레임을 딱 건 거예요. 그걸 누가 총대를 맺었냐. 김경유리가 해준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패배. 원인이 나왔잖아요. 자, 뭐냐. 자, 이거 보면 알잖아요. 조직, 홍보, 전략 전부 다.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홍보, 전부 생각을 해. 운동권 애들 다 집어넣었지. 뭐 대통령 들이받고 있지. 뭐 영부인들 들이받고 있지. 이게 아니 뭐 이주 심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돌아다니면서 한 짓이 뭐예요? 총선 때. 사진 찍는 거. 사진도 앵간히 찍어야죠. 후보를 밀쳐가면서 자기 사진 후보 빰따구로 밀어가면서. 그러니 이 사람이 야 저리 피자 이러면서 그냥 후보가 이러니 이게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되냐고. 이 야. 지역구 좋은 지역구예요. 저 여기 이게 김대남이가 노렸던 지역구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난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되냐고요. 이 난리를 이 사람은요 그 총선을 치른 게 아니라요. 자기 대선. 그러니까 자기 식구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그러니까 총선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대선을 위해서 내 사람 꽂아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다음 커트요. 자, 이 비례 10번. 김희상. 이거 면접도 안 보고 비례 당선 안정권에 준 거예요. 김희상. 이거 나왔잖아요. 다음 커트요. 자, 다음 커트요. 이거 10번. 김희상. 1인당. 자, 비례 후보 등록비 1인당 500만원. 총 24억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비례대표 후보 최종 심사 결과 자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제가 아시는 분 박수영 씨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아니 비례 넣었거든요. 이번에 박수영 씨라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교육 관련 쪽에서 그 비례 넣는다고 해서 내가 엄청 응원도 해주고 그랬거든. 이 바닥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500만 원. 비례는 도대체 얼마 넣는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나하고 갑장이니까서 500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 뭐, 이상한 무슨, 좌파 비슷한 여자애가 그 주드래는 거야. 막, 이번에 보면 거의 좌파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 보고 나서는 그 돈 돌려주라고 그러라고. 아침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가가지고 빤 싸고 브라자 벗고서라도 항의하라고 그랬어요. 돈 어디다 갔냐고, 500만 원이면, 식구 두고 고깃값이라도 되지 않겠냐고.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했냐고.
아니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 돈 다 어디다 공천 장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23억 어디다 갔냐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심사 결과 자료도 안 남아 있다는데 그 500만 원씩 왜 받아요? 돌려줘야죠. 안 그래요? 안 돌려주지. 아 왜 안 돌려줘요? 장사했는데. 그 공천 장사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요. 만약에 내가 이러잖아요. 나 그거 드러누워요. 그거 드러눕는다니까 500만 원 받을 때까지. 나 같으면 내가 그거 가만 놔둬요. 500만 원이 그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는데 그거 분해서 살겠어요. 나 같으면 드러눕는다니까는요. 자 총선 백서에 이재명도 등장할 때 여기다가 이재명이 왜 등장했겠어요? 여기에? 2주 심판한다더니 2주 배지를 달아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패한 선거 전략이라고 나온 거예요. 2주 심판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2주 배지를 달아주고 이재명만 부각시켜준 거죠. 이재명 얼마나 고맙겠어. 얘 보면 눈에 하트가 막 하트가 뭐. 미럴 관계야. 아, 미럴 관계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내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1인 시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한동훈 그걸 이렇게 딱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친구분 확 잡아 끌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분 한빵가 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거 보려고 하는 친구한테 저 새끼를 왜 쳐다보냐고. 얼굴도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허구날 대통령 들이박는 저 XX 같은 새끼 저 유승민보다 더한 역적 새끼를 왜 쳐다보고 자빠졌냐고 이러면서 골드백이 싫다고 그걸 왜 떨어지게 쳐다보냐고 아니 저거 뭐 얼마나 나쁜 아니 그거 얼굴만 봐도 토 나오게 생긴 새끼를 왜 쳐다보고 자빠졌냐고 확 끌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타워팰리스에 못 살겠다 이제. 완전 소문 다 나가지고 아니 저가 도곡동 완전 귀염둥이 돼가지고 요즘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피디 오라고 그래. 야, 너 이거 다 네 식량이다. 아, 다이어트 한다며. 아,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해서 나가 지금 10kg 가까이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디만 신난 거야. 너희 다 먹어라 이래가지고. 저도 안 먹잖아요, 지금. 좀 빠진 거 안 보이세요? 빠졌네.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어르신이 골드백이 싫으니까 그걸 왜 쳐다보냐고. 그 친구분도 확 끌어서 가는 거. 저 새끼 얼굴도 꼬라지도 베기 싫다고. 오늘은 또 지나가던 그 멍멍이가, 애국 멍멍이가 그 앞에서 오줌을 싸려고 하는 거예요. 애국멍멍이가. 애국 댕댕이가. 하필이면 한동훈, 역적 한동훈이라고 딱 써져 있는 데다가. 오줌 싸고 싶은가 보다. 그 도곡동은 댕댕이도 애국댕댕인 거예요. 거기 하필이면 많은 데다, 거기다 역적 한동훈이라고 딱 써져 있는 주인이. 주인이 갑자기, 어머, 얘 왜 이래? 이러면서 끌고 갔는데, 딱 가서 확인해보니까 한 방울 딱 있어요, 한 방울. 거기는 댕댕이들도 애국댕댕이들은 댕댕이도 못 참는 거야 그 새끼 얼굴로.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 총선 참패하고 다 말아먹고 이 정도가 되니 이거 뭐 어떻게 자기네가 이걸 그렇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성북구 울에 있는 뭐 이상규 당협위원장 뭐 당무 감사를 하네 뭘 하겠네. 자 자, 이 비례대표 공천 심각한 문제 있었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외려 도둑이다 외치면, 그 도둑이다 외친 사람 뭐 당무감사 한다고 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지금. 우파 유튜버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사실 대통령한테 가서 징징거렸대요. 그걸 김건희 라인이라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우파 유튜버가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공격한 그 우리. 내가 김건희 만난 적도 없어. 김여사 통화한 적도 없어. 아니, 김건희. 무슨 라인이야, 라인은.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영부인 공격하는 한바 유튜버들은 다 지 라인들이야?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웃기고들이 있어.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대통령한테 제가 내 욕했어요. 이거 애기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 욕, 대통령 몸에. 그것도 웃기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이거는요 대통령이 그런 소리까지를 들어야지 된다는 걸 보면서 대통령은 보면서요 사리가 12가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징징거리는 소리까지. 내가 진짜 내일 또 우리가 집회하잖아요. 자 이거 엄마 쭈쭈나 더 먹고 오라고 진짜 젖병을 하나 갖다 놔야지. 그게 당대표야 지금. 제가 내욕했어요. 제가 내욕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 중2이거대. 중2병. 중2도 아니야. 하는 짓이. 우리 이준석이 이거 진짜 저기 뭐하냐고 그 뭐야 중2병이라는 얘는요. 3살에 3살. 제가 내욕했어요. 제가 내욕했어요. 아우 정말 진짜 유치해 유치한. 아 대통령이 몸에서 사리가 12가마 안 나오겠어요? 김건희 라인이 내욕했어요. 내욕.
그게 대통령 앞에 가서 할, 그게 독대에서 할 얘기예요? 아, 찌질해. 우리가, 내가 김건희 라인이요? 박사님이 김건희 라인이요? 난 만나본 적도 없어. 난 전화번호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몰라, 몰라, 우리도. 네가 하는 짓을 생각을 해봐. 네가 하는 짓을. 어?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 뭐야 대통령 공격하고 있는 그 뭐야 한바 유튜버들은 그럼 네 라인들이니? 네 너나 정신 차려 이놈아. 아우 진짜 아예가네. 자 이렇게 이렇게 심각한 거를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아 심각한 거를 예, 감추는 예. 김사랑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